가족 안전망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 사형제 문제가 늘 대두가 됩니다. 인권을 존중하는 정치인, 인권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절대 사형은 너무 가혹한 형벌이니까 인정해서 안 된다. 근데 미국도 사형을 집행하고 있고 일본도 사형을 늘 집행하고 있습니다. 근데 묘하게 대한민국만 97년 12월 말에 한번 사형 집행한 게 끝으로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에 사인을 하지 않아요.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을 통해 6개월 내 사형 집행하도록 법률이 돼 있어요. 근데 사형은 또 하던이라고 헌재에서 이야기를 했어요. 그러면 흉악범에 한해서는 사형집행을 하자. 수십 명을 살해한 흉측한 살인마들이 교도소에서 음란 동영상 못 보게 한다고 난동을 치더니 그런 세상이 됐고 있어요. 피해를 당한 가족의 생각은 하지 않느냐. 사형제도가 사실상 집행이 안 되니까 법정에서 사형 이래도 호소는 치고 이랬어요. 세상이 그래 됐어요. 탄핵 대선 때 그랬어요. 사형집행 반드시 하겠다. 흉악범에 한해서는 반드시 집행하겠다. 그래야지 안전한 사회 안전망이 생긴다.